네, 안녕하십니까. 그 요 근래 들어서 그 서울, 경기 등 여러 가지로 MTV 파크들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하는 게, 뭐 그 중에서 한 5% 미만이 되시는 분들이 야, 이게 재밌다, 레슨을 받고 내가 이거를 입문을 해서 뭔가의 취미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나 조금 무서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근데 파크들이 각기 이제 그 파크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뭐 스키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스키장이 있지. 네. 파크 같은 경우에도 각각 그 뭐 지산이든 외국인이든 에덴이든 융평이든 각각 그 특성을 좀 가지고 나름 이제 라이더분들로 하여금 A라는 파크하고 B라는 파크가 다른 점이 이런 점이다. 아, 예. 돌아다니면서 라이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금씩 커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수도권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셨고, 거리감이 예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멀어도 용평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멀어서 용평 이렇게 하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용평이 이제 5년, 6년 차에 스타일적인 뭐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뭔가는 지금 시점에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그 슬롭스타일 가보셨지만 또 다른 구경거리가 되고 또 다른 즐길거리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 시도하는 슬롭스타일이 사실은 속도가 관건이지만 하나씩 숙지한다라는 생각으로 뭐 클리어를 하시면 또 재미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들이 이제 산악자전거 이제 파크라는 개념이 어차피 뭐 그 전에 용평 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용평이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용평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많이 저변 확대가 돼서 에덴밸리도 뭐 생기고 지산도 다시 오픈하고 웰리일리파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도 저게 재밌다라는 뭐 몸속에 막 익스트림에 대한 열정이 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용평 같은 경우는 지금 오시면 자전거 렌탈이나 이런 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렌탈은 되는데 만약에 초보자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렌탈한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코칭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어디 파크든 지금 예를 들어 육평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코치분들이 일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레슨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전문적인 코치분들하고 서로 연결을 하셔서 레슨을 받게끔 그렇게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저 렌탈은 용평에 왔는데 내가 탈 줄은 아는데 이제 MTB를 좀 타봤어, 이런 사람들이 타면 딱 그 정도의 타켓인가요? 저게 렌탈 되는 게? 지금 초보자 코스가 없는 거는 맞거든요. 아, 예. 그래서 초보자 코스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크적인 부분에서는 관건이고, 그게 사실은 인원이 몇 명이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물음표거든요. 그쵸, 그쵸. 만들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고마우신 분들은 그래도 인원은 적지만 이때까지 많이 이용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롭게 뭔가를 시도를 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용평 같은 경우는 슬로프 스타일이고, 제가 그 슬로프 스타일 옆에다가 그 마운트 카트라는 길을.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 존재하는 건데, 한 개는 상급자의 트레일의 자전거를 위한 트레일이고, 하나는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이제 다운힐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그거를 어디에서 참고를 했냐면, 사실 용평의 S존을 내려오시다 보면 루지를 타고 올라가시는 손님들이 너무 멋있게 이제 환호성도 지르고 멋있다라고 많이 환호를 하세요. 그럼 저분들은 하나의 구경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게 있네? 그러면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마운트카트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가 없는 상황에서 상급자들이나 아니면 중급자들이 즐기시는 그러한 부분을 보면 이러한 장르가 뭐 비단 용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아마 시도하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거의
한 7, 8년 안 타다가 이제 요 근래 다시 올마를 타는 건데 네. 예전보다 확실히 자전거도 좋아진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코스를 산을 깎아놓고 그냥 코스 형태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네. 그보다는 이제 실력이 없어도 그냥 자전거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맡기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용평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2015년, 16년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이제 동호인 위주로 보시는 내방객들이 계셨고 지금 한 시작을 한 지 5, 6년 차 되는 타이밍에서는 야 용평이 어려워, 무서워라고 생각을 하셨던 올마 분들이 해마다 들어오시는 부분이 다 다르세요. 아, 예. 이제 그러한 회전율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알기에도 웰리일리도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지산도 나름 수도권의 근거리에서 잘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듯이 앞으로 파크들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선의 경쟁을 해서 초급자를 위한 타겟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이한 어떤 장점을 뽑아낸다면 아마 밖에서 계시는 일반 분들이 그러한 문화들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 아마 유저분들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평이나 이런 파크 덕분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던 그 갤러리들이 막 옆에서 막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오래된 즐기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작은 하나의 희망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탈 때 막 미친 듯이 안 타도 되는데 막 옆에서 환호하면 왠지 모르게 더 페달 돌리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커피 드시죠. 아무튼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운힐이라는 산악 자전거가 가장 위험한 위험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어떠한 계기로 그 산악 자전거를 입문을 하시든 취미 생활로 즐기시든 그러한 부분에서 항상 안전한 부분을 명심하시고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